밤에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고성에서 밤 8시 한 25분경에 산불이 났어요. 정말 건조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붙으면 며칠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불이라서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주택이 한 6동 정도 탔고 산림은 한 85헥타르 정도 탔고 또 주민과 장병들이 한 2,200명 대피를 했는데 우리 저쪽 새 건물은 밤 1시까지 그곳에서 이제 잠자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찾아가지고 오느라고 저쪽도 거의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또 왔어요. 야, 저 불이 언제 꺼질까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니까 다 껐대요. 12시간 만에 주 불은 진화가 되고 지금 이제 잔불 정도 정리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헬리콥터 38대가 날라오고 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프라우드한지 몰라요. 아마 딴 사람들은 잠자고 내일 끄자 다른 나라는 그랬을 텐데 밤새 껐어요. 참 빨리빨리는 세계 아주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민족이라서 아 진짜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아 정말 프라우드한 그런 민족인데 근데 다 좋은데 다른 건다 빨라서 좋은데 한 가지만큼 좀 천천히 하면 좋겠어요.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으라.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에 길이에 달려 있다. 다른 건 그냥 빨리빨리 살고 먹는 거 하나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천천히 먹는 민족으로 바뀌면 아마 지금 이루는 일들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100번 씹는 습관에 놀라운 7가지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00번을 씹으면 우리 입에서 아주 다양한 효소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책, 저 책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는가 하나씩 찾아서 모으다 보니까 제가 찾은 것은 12가지였어요. 12가지 정말 놀라운 효소들이 씹을 때 침과 함께 분비가 되는데 빨리 삼키면은 그 보배로운 그 비싼 효소들을 충분히 이 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삼키기 때문에 아미노산 하나 단위 될 때까지 분해가 되지 못하고 포도당 하나 될 때까지 분해되지 못하고 이 장에서 수백 개의 당분들 아미노산이 뭉쳐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은 소화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 부패균의 밥이 되고 결국은 독소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100번 씹기 습관을 가지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오래 씹을 때, 그 씹을 때마다 어금니가 딱딱 닿기 때문에 그 자극이 이 솔기핵, 세로토닌을 만드는 공장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아주 샘솟듯이 솟아나게
만들어준다 하는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행복하기 원하면은 털어넣지 말고 행복은 여기서 씹을 때 느껴지는 이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꼭꼭 씹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인처럼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는 민족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위암이, 위암, 폐암, 간암이 한국 사람들은 서로 1등을 번갈아가면서 할 정도로 참으로 위장이 문제가 많은 민족인데 100번 씹기 습관을 이곳에서 길들이면 위장병은 아예 안 걸릴 것이고 이미 걸린 위염, 위궤양, 그리고 위암, 또 역류성 식도염 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제산제 먹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번 씹는 습관을 길들이면은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위장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합니다. 위장에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식도에서 위장으로 들어가는 쪽에 분문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쪽에 유문이 붙어 있는데 아마도 우리 몸속에 붙어 있는 근육 중에서는 제일 강력한 근육이라고 생각이 돼요. 괄약근. 이 분문은 음식이 들어갈 때만 잠깐 열어주고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언제나 딱 잡아주는 고무줄로 묶어도 고추장 봉지 묶어보신 분 알 거예요. 미국 가지고 간다고 막 열심히 묶어도 어디로 새 나오는지 새 나와요. 그런데 이 분문의 근육은 뭐 묶는 것도 아니고 구부려서 묶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 방울도 새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는 기가 막힌 근육입니다. 자, 일단은 이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위산이 식도로는 못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게 약해지면서 계속 식물 올라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위장은 아주 튼튼한 위장 점막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 위산이 나와도 위장 벽이 여전히 보호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식도로 기어 올라오면은 식도에 있는 점막은 그렇게 강하질 못합니다. 이 위산은 단백질을 녹이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식도에 얇은 점막을 그냥 녹여버려요. 그래서 식도염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상처를 주면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부위일지라도 암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식도암, 이제 조금 더 겨울나오면 후두 쪽까지 염증을 만들면서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 목소리가 되죠. 그게 계속 지속되면 후두암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1, 2년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의 예상되는 루트인데 쭉 가다가 식도암, 후두암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불행한 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면은 뭐 해야 된다? 100번을 씹어라. 100번 씹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유문에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유문은 또 얼마나 강력한 근육인지 일단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은 이 위장에 있는 음식이 유미즙이 되기 전에는 죽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유문은 열어주질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밥을 옛날에 먹을 때 몇 번 정도 씹었어요? 두세 번. 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이게 위장이 안 좋아서 그 나이는 돌멩이를 씹어 먹어도 삭힐 수 있다는 나이잖아요. 저는 그때 맨밥을 먹으면 여지없이 체했어요. 언제나 국을 말아 먹든지 밥을 말아 먹든지 그래서 국은 밥 한 사발 먹을 때 두 그릇씩 먹었어요. 언제나 여기 하나 얹혀 있었고
구체라고 그래요. 조금만 빨리 먹으면 또 하나가 더 얹히고 그랬는데 이 100번 씹는 이 놀라운 효능을 제가 깨닫고 나서 100번을 씹다 보니 지금은 어떤 사람보다도 위장이 나쁘다고 하면 제가 서운해서 고소할지도 몰라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100번 씹고 삼킨 사람은 아마 위장에 들어간 현미밥이 다 이미 입에서 죽이 돼가지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 유문이 뭐 이미 죽이 됐는데 화학적으로 단백질 조금만 위산이 녹여주면은 오케이 하고 열어주면 되는데 두번 씹고 삼킨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재수 없는 밥풀떼기만 한 반토막 나서 들어갈 것이고 웬만한 밥풀떼기는 그냥 통째로 하나씩 다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유문은 인정사정 보질 않습니다. 죽이 되기 전에는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번 씹었으면 그냥 죽이 됐을 텐데 이 위장에는 이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죽으로 만드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위산입니다. 그래서 100번 씹은 사람보다도 두번 씹은 사람은 위산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위산 과다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위산은 단백질을 녹여주는 전용 효소이지 탄수화물을 녹여주는 효소가 아니에요. 아무리 위산의 농도를 높인다 할지라도 밥풀떼기는 좀처럼 생각한 것처럼 녹질 않아요. 밥풀떼기가 녹기 전에 위벽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벽이 먼저 녹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위가 쓰립니다. 위염이 오게 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위에 염증이 생기면 나중에는 위암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씹기만 하면은 웬만한 위장병은 그냥 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먹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무엇을 먹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에 대해서 천연치료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위장병 있으면 양배추를 먹어라. 자꾸 뭐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건 일단 내려놓고 몇번 씹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양배추 좋습니다. 위장병에. 양배추즙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와주는 것하고 비교해 볼 때에 100번 씹는 습관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의 경우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안 좋다 물어보면 99%는 빨리 먹는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요것을 고칠 때에 그냥 위장병 하나 치료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이 문제들이 여기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메커니즘적으로 볼 때에 빨리 먹으면 위장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이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치이고 사실인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고병준 강북 삼성병원의 이 연구팀들이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니까 2007년 3월 달부터 2009년 3월 달까지 삼성병원에 검진을 온 1만 893명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얻은 결과인데 15분 이상 오랫동안 밥을 씹어서 먹는 사람들이 위염을 가지고 있는 것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뭐 담배, 술 이런 건다 똑같이 통제시킨 거예요. 딱 하나, 빨리 먹는 습관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씹는 사람에 비해서 위염 발생도가 171%로 높아지더라. 이렇게 빨리 씹는 습관과 위장병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떡만 먹고 살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음식도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읽으면 고등비 평가밖에 안 돼요. 차라리 모르는 게더 나을지도 몰라. 아는 것, 몇장몇절 얼마나 잘하는데 그걸 이상하게 거꾸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 이 교수님 부부가 그 목사님의 폐암 말기 환자로 왔는데 신학교에 성경 가르치는 박사님이셔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귓속말로 얘기를 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신학과의 유명한 교수예요. 어느 정도 무신론자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이분 집에 온다는 겁니다. 몇 날 며칠 하나님 왜 없는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없어. 뭐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막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깊이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유명한 분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문제가 됩니다. 신은 죽었다. 가장 강력하게 이 무신론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굽니까? 니체. 신학자입니다. 니체가. 차라리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하나님 없다고 찌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성경 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꼭꼭 씹어서 씹어서 그 속에 깊은 맛을 소화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현미밥이 자꾸 맛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현미밥 체질이 아니래서 그거 먹으면 이 대변에 현미밥이 그냥 굴러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씹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백 번 씹으면은 얘가 다 이미 입에서 죽이 됐는데 뭐 이 소장에서 다시 붙어가지고 나달로 굴러나올 수 있겠어요? 백 번 씹는 습관이 없으면은 현미밥을 먹으면 백미 먹는 것보다 더 독이 되는 겁니다. 백미 먹는 것보다 더 해로워요. 소화도 안 되는데 그냥 굴러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도 꼭 씹어서 먹지 않으면 이건 고등비 평가가 될 수 있는 자기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음식도 꼭꼭 씹어서 그 속에 얼마나 달콤한 행복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 꼭 이해할 수 있고 영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최근에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최소한의 세포, 이제 생명 단위는 세포인데 한 뭐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네이처에서 계산한 방법으로는 보통은 한 10조 개 세포가 한 10조 개 정도 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생명체들이 많이 있는데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10배나 더 많은 100조 개의 다른 생명체들이 내 몸속에 있다는 것이고 이 생명체들의 현상에 따라서 이 모아진 집합체인 나라고 하는 사람의 컨디션과 이 건강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세포의 유전자가 잘못돼도 물론 병이 오는 것이지만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더 많은 생명체인 미생물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집에 가면 뭐 먹고 싶으셔요? 집에 가면 제일 뭐 먹고 싶어요? 멸치에다가 밥 비벼 먹고 싶은데 그럼 누가 먹고 싶을까? 내가 멸치가 먹고 싶다고 착각하는데 그 뱃속에 있는 미생물이 지금 먹고 싶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세포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내가 뭘 먹을지도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은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질 때에 내 몸에 이롭게 만들어 내 몸을 이롭게 만들어주는 유익균은 신이 나서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다섯 번 세 번 씹어 먹고 살면은 이 속에 있는 유해균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열 번 씹고 삼킨다. 그러면 위장에서 위산 혼자 이걸 다 포도당 하나짜리 될 때까지 아미노산 하나 될 때까지 쪼개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막 위산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데 위산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빨이 해주지 못한 일 위산으로라도 해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주인양만 살려보려고 하는 짓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아보려고 하는데 위산이 너무 많이 나면 위벽이 구멍이 나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들이 야,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러다 주인 양반 소화 안 돼서 죽는 게 아니라 위 구멍 나서 죽게 생겼다. 아직 100번 씹은 사람처럼 포도당 하나짜리 될 때까지 아미노산 하나 될 때까지 다 소화가 된 건 아니지만 그냥 이쯤에서 내려 보내주자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문이 열어줘요. 그래서 100번 씹고 삼킨 사람의 장 속에는 포도당 하나짜리로 다 쪼개줬고 아미노산 하나짜리로 쪼개줬고 지방산 글리세롤 하나짜리로 다 소화가 돼서 이 육모에 있는 그 작은 구멍 속에 쏙쏙쏙 다 들어가서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 번 씹고 삼키는 사람들은 분명히 밥은 밥인데 포도당이 막 100개씩 뭉쳐 있어요. 육모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미노산이 수백 개씩 뭉쳐 있어요. 통과하지 못해. 그러면 제 시간에 이 영양소들이 흡수되지 못하고 따뜻한 장 속에 얘들이 오래 있으면 부뚜막에 밥 바로 안 먹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는다는 얘기는 이 속에 살고 있는 유해균이 먹었다는 얘기고 실컷 먹었는데 유해균의 밥만 먹었고 유해균 숫자는 자꾸 증식이 되고 그러면서 얘는 꼭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그래요. 튀긴 꼭 피자를 자꾸 땡겨. 피자를 먹으면 생수를 마시고 싶을까요? 콜라를 마시고 싶을까요? 이게 에너지가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게 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고 콜라가 땡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피자를 먹으면 안 먹던 사람도 콜라가 땡기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정크푸드는 정크푸드를 부른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 들어가서 이 굵은 영양소 입자들이 결국은 유해균의 밥이 되면서 독소만 자꾸 만들어내고 그 독소들이 여기저기 축적되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장에 염증이 생기고 뭐 또 대장에 염증이 생기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고 이 습관을 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질병들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꼭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저쪽 속초 앞바다에서 미역 한 줄기 바로 바다에서 끄집어낸 것은 물그릇에 그 미역은 넣어봤자 물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햇살로 미역을 바싹 말린 다음에 물그릇에 넣으면 한 바가지 다 빨아먹어요. 다 비었기 때문에 흡수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한 게 뭐예요? 독소를 다 비운 거예요. 고생하면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독소를 다 비웠는데 마치 메마른 스폰지처럼 이 몸은 독소를 흡착하는 힘이 예전과는 달리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라 뭐 무슨 신라면 하나 먹어도 시원하고 좋기만 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디톡스 한 다음에 신라면을 먹으면 얘가 견디질 못합니다. 이 독소 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설사까지 합니다. 디톡스가 제대로 됐을 때는 힘들게 청소를 했으니까 티끌 하나라도 묻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더러운 작업복이야 뭐 바닥에 앉든 흙에 앉든 상관이 없지만 깨끗하게 청소해서 대리비질 했으면 손수건이라도 깔고 앉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저쪽 홍천 휴게소 가서 딱 육개장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본인도 엄청나게 손해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딱 한 끼만 먹자. 그 한 끼가 인생을 망칩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장 속에 있는 이 균들이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균이 한 3, 유해균이 1. 저 우주에 있는 천사들도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한 3대 1 비율로 있는데 거의 그런 비율로 있어요. 이 세상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중간균들이 있어요. 중간지대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판세가 완전히 기울기 전에 주인 양만이 딱 한 끼 먹는 걸 보고 더군다나 디톡스 한 다음에 한 끼 먹는 건 이건 큰 방향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결심을 해놓고 서울 가기도 전에 홍천 막 저기 휴게소에 가서 딱 육개장 먹는 걸 보면은 요 눈치균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아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유해균이 이기겠구나. 그러면 그냥 유해균 쪽으로 달라붙어 버려요. 딱 한 끼만 가지고도 요 중간균이 달라붙으면은 세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익균이 한 30%, 유해균이 10%, 그까지 한 끼 정도에 어떻겠는가? 근데 그 한 끼를 딱 먹는 걸 보고 60%가 되는 중간균이 유해균으로 붙어버리면은 싸움이 3대 1이 아닙니다. 3대 7의 싸움이 돼버려요.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성실히 처리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우주를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쌓아져서 결국은 큰 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실컷 먹었는데 이 속에 있는 유해균들만 유익한 말씀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것까지 다 쪼개서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성경을 왜 1년에 뭐 세 번씩 읽고 네 번씩 읽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 번을 읽어도. 뭐 유대인 역사책을 왜 읽어요? 그러나 이 성경 하나하나를 깊이 읽어서 확실하게 소화시키고 이해시키시면은 어떤 말씀 속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역사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왜 남의 집 족보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 하나까지도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속에 그리스도가 보일 때까지 씹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는 그 보물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파야 됩니다. 제가 미국의 애나헤임에서 살고 있는데 화장실 변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다 해봤죠. 뭐 스네이크도 찔러보고 뭐 뚫어뻥도 보고 다 넘쳐요. 몇 번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하수도를 이렇게 뭐 현미경 비슷한 걸로 이렇게 진단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탁 넣어가지고 진단을 했더니 저 집 밖에 잔디밭 정도에서 하수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진단은 정확히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미국을 한번 불렀다면 비싸요 또. 그래서 아 막힌 거 알았겠다. 또 위치도 정확하게 딱 재보니까 여기 딱 나왔어. 내가 파면 뭐 되지? 근데 거리로는 딱 몇 미터 남았는데 요쪽 100미터인지 요쪽 100미터인지는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한 3미터 팠지 뭐. 제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팠는데 아 이게 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지나갔을 텐데 관이 안 나와. 그래서 좀 더 넓게 팠지. 1미터를 팠어요. 그래도 안 나오네. 하루 종일 팠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기술자를 불렀더니 딱 30분 만에 해결을 했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다 파는 곳 한 번만 더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마지막에 불렀어 일꾼을. 차라리 처음부터 불렀을 걸. 내가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느냐. 한 번만 더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아만이 6번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도 안 좋아졌네. 그러고 나왔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왕 들어갔으면 한 번만 더 자아를 죽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깊이 먹으면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왕 먹은 것 어느 누구도 그것을 유해균이 먹으면서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현미밥이라고 먹었는데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독소가 되도록 유해균의 밥을 먹지 마시고 이왕이면 꼭꼭 오랫동안 씹어서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맞았어도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까지도 제대로 알았어도 그리스도가 보일 때까지 명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유해균의 밥이 될 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은 그 무서운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백투에 대해서 본 결과로는 치료가 됩니다. 자, 이 장을 보면은 소장 벽세포가 쫙 여러 개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뮤신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뮤신이 뭐예요? 곱창 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곱입니다. 곱. 네? 아주 투명한 점액질인데 독소는 들어오지 못하게 육모를 보호해주고 그러나 또 영양소는 다 흡수할 수 있는 참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힌 게 딱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먹지 다섯 번씩 씹고 먹지 그러면 독소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 뮤신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투명하고 부드러워야 될 뮤신이 반투명한 이상한 물질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영양소를 흡수도 못하고 이게 딱딱해지면서 틈이 생기면 독소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 장을 청소해주는 백투에덴 장 효소를 먹으면서 물을 또 많이 먹고 이렇게 디톡스를 하다 보면은 장 청소가 됩니다. 관장을 하지 않아도 장 청소가 돼요. 그러면서 좀 이상한 변이 나온 것 같다 싶을 때 고무장갑 끼고 쪼개보면은 요 낡은 뮤신 덩어리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래기 줄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뱀 껍질 허물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뭔가 이 변은 막 물에다 흔들면 다 결국은 풀어지는데 하루 종일 흔들어도 안 풀어지는 뭔가가 나와요. 숙변 정도가 아니라 이 장을 막 환골탈태할 정도로 완전히 청소해 주는 일들이 디톡스할 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번 씻는 것하고 장누수 증후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 먹지 말라고, 술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항생제 먹지 마라, 다른 건 얘기를 하는데 100번 씻는 것과 장누수 증후군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100번 씻는 거예요. 100번을 씻지 않으면은 덩어리진 영양소들이 여기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결국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누가 먹어요? 유해균이 먹고 싸면은 독소가 나오고, 그 독소가 일단은 육모를 다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은 이 소장벽 세포와 세포 사이를 붙여준 친밀결합 단백질 조직까지 녹여버려요. 자, 원래는 이렇게 아주 예쁜 장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섯 번씩 씻고 삼키는 사람들은 한두 번 삼켜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10년, 20년 이렇게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은 덩어리진 영양소들이 부패균의 밥이 되고 독소가 되면서 이 독소가 육모를 다 녹여버려요. 그리고 소장벽과 벽을 붙여주고 있는 친밀결합 단백질도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흡수되어야 될 영양소는 육모가 다 녹아서 흡수가 안 되고, 그러니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영양소가 많이 흡수가 안 됐느냐에 따라서 영양 결핍병 질병들이 올 것이고, 또이 친밀결합 단백질 조직이 녹아버리면서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될 독소가 새 들어오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영양소 흡수가 잘안 돼. 먹느라고 고생만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K가 흡수가 많이 안 됐다? 그러면 혈소판을 만드는 주재료가 부족하니까 혈소판이 안 만들어지고, 걸핏하면 멍이 드는 사람이 돼요. 아연이 결핍됐다? 남성 호르몬의 주재료인데 남성 기능이 뚝 떨어져 버려요. 마그네슘이 흡수가 잘안 됐다? 이게 근육이 실룩실룩 자꾸 떨려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느냐에 따라서 병원에 가서는 좀처럼 치료가 안 되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여기서부터 빨리 먹는 습관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몸속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요장 친밀 결합 조직이 녹아버리면서 독소가 새 들어오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고,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온 독소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달라붙었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달라져요.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 귀에 있는 달팽이관에 평형감각을 잘 잡아주는 부분에 이 독소가 쌓여서 영양소가 들어오고 독소는 나가고 인풋, 아웃풋이 일정하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면서 뭐가 가득 차 올라와. 평형감각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사방이 막 빙빙빙 도는 메니에르스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매미 소리가 난다고 그래. 실개울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좀처럼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디톡스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한달 내지 두달 내에 치료 안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또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은
면역세포의 70%가 여기 장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가 독소가 가득 차서 쓰레기 하치장이 됐는데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면역세포가 어디 있겠어요? 지치죠. 신경질 나죠. 꽃가루 하나만 와도 그냥 신경질 내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알러지 체질이 됩니다. 거기서 더 심각해지면은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자기 식구, 남의 식구도 구별을 못해요. 다 연탄불 펴놓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아버지가 딸을 죽여. 자기가 자기 식구를 죽여. 이제 막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지치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가면역 질병, 알러지 자가면역 질병 이런 쪽이 대부분 증상을 처리해주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지만 여기 백두에덴에서는 놀랍게 치료들이 됩니다. 모든 것은 장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건 100번 씹는 것과 관계가 있고 100번을 씹는 걸 고쳤는데 못 고칠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100번 씹는 거 하나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100번 씹는 걸 고쳤는데 그 다음 못 고칠 습관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 모든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입력된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은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이에요. 여기서 막 손이 누가 어떤 사람은 다섯 번 씹으면 손이 올라와서 보식할 때 막 목구멍으로 누가 끌어 내려간대.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100번을 씹었어. 그걸 해냈어. 나에게 입력된 가장 강력한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하루에 세 번씩 계속 훈련하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본능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 연약하지만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맨날 이겼어.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하루에 세 번씩 이겼어. 1년을 이겼어. 10년을 이겼어요. 얼마나 근육이 강해지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본능과의 싸움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100번을 씹으시기를 바랍니다. 장 누수 증후군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이 속에 설령 유해균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먹으면 유해균이 살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먹는다. 내가 몇 번 읽었다. 자랑해봤자 교만한 마음밖에 더 생깁니까? 사단에게 틈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보지 못하고 내가 몇 번 읽었어. 교만한 마음밖에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느새 내 마음에게 사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틈만 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유해균이 이 장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공간을 안 줄 수 있을까? 100번 씹으면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간단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유해균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지금까지 두 번 씹고 삼키는 구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옛날에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백투에 대해서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이제는 썩어져 가는 그대로 가면 대장에 염증 생기고 장 누수 증후군 생기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가서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옛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여기서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결심하면 가능해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린 못 고칠 습관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이제 몇 번 씹어요? 100번 씹는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스를 100번 씹었는데 현미밥을 100번 못 씹겠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도즙을 100번 씹는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왜 포도주스를 100번 씹으라고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걸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장단지에다가 모래주머니 하나 차고 일주일만 걸어보세요.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
포도주스를 100번 씹었는데 현미밥을 100번 못 씹겠어요. 백퇴들에서는 의미 없이 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참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생활습관 바꾸는 것인데 여기서는 바꾸어지고 바꾸었더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백 번을 씹으면 인내심이 생깁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와도 그것도 씹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현민 씨가 이 자리에 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이 약해요. 요즘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 예민해서 뭐 조금만 찬 걸 먹어도 그냥 배가 까르르르르 아프면서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자주 해요. 그래서 55세 때 여기를 왔는데 껄핏하면 설사하러 가는데 어디 직장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55세 될 때까지 직장이라는 걸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 한방, 뜸, 물리치료, 이쪽 요양원, 저쪽 요양원, 이분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또 장누수 증후군도 있다고 진단이 나왔다고 그래요.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안 한 것보단 조금 나은데 여전히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랬더니 글로 적어왔대요. A4용지로 4페이지가 돼 자기 병명이. 거기 장누수 증후군도 있고 이게 한 사람에게 받은 이게 진단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밥을 먹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돌지요. 그냥 건성건성 도는 것 같아도 제가 볼 건 다 봅니다. 다섯 번 씻고 삼키네 이분이. 그래서 아니 그렇게 요양원 많이 다녔으면서 100번 씹으라는 얘기를 못 들었느냐. 못 들었대. 그래서 요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 눈에서 빛이 나요. 이해가 되는 거야.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못한 거예요. 그날부터 100번을 씹는데 이분은 진짜 100번을 씹어요. 다른 사람 다 일어나도 이분은 혼자 보고. 그래서 다 가고 설거지하는 팀들이 와서 설거지를 해도 꿋꿋하게 먹어요. 그래서 야, 이 마음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딱 한 달을 그렇게 했더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간대. 이제 어제부터 설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나섰다고 집에 간대. 그래서 제가 이 지저분한 곳에 시멘트 딱 뿌려서 레미콘을 쳤으면 물론 깨끗해 보이지만 양성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55년을 기다렸는데 한두 달 더 해라. 이게 굳어야지. 그냥 서울에 미세먼지만 내려도 이게 발자국이 잡힌다. 근데 기어이 가더라. 가는 걸 못 가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려왔어. 아니 웬일이냐 그랬더니 가자마자 신라면을 또 먹었네. 밤에. 그냥 설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두 달인가를 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날 안 내려오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와. 전화를 해보니까 취직이 됐대요. 55년 만에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병은 없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고치기만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100번 씹는 습관을 실천하면 여섯 번째 기억력이 증가가 됩니다. 치매가 예방되고 치매가 치료가 돼요. 일본의 기후대학에서 이 치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씹는 것과 치매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환자들에게 씹기 전에 잘 모르는 그림을 100장을 지나가게 합니다. 100장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리고 기억을 몇 프로 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6.2%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난이도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딱 2분 동안만 씹게 했어요. 2분 동안 씹은 다음에 다시 또 100장의 그림을 보여줬더니 87.5%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또 귀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빨이 멀쩡한 쥐를 물에다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물 밑이 보이지 않게 하얀 이 볼을 자른 볼을 다 뿌려놔 버렸어요. 밑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장소에 이 쥐가 딱 올라가면은 쓸 수 있는 발판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딱 빠뜨리니까 안 죽으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막 그냥 허우적거려가면서 다니는데 그러다 우연히 발판을 우연히 찾았어. 거기 딱 올라가니까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7분 만에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빠뜨렸어. 몇 분 만에 거기를 찾을까요? 쥐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쥐도 다 기억력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가니까 내가 살 곳이 있더라. 4분 만에 거기를 찾는 거예요. 세 번째 했더니 이제 기억이 더 진하게 됐겠죠. 2분 만에. 한 다섯 번 넣으니까 그냥 1초로 딱 거기 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기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금니를 뽑았어요. 어금니를 뽑아버리고 이제 그 쥐를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했더니 계속 7분이야. 계속.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씹을 때 어금니가 딱딱 갈 때 솔기핵을 자극을 주면서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자극이 뇌세포 한가운데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을 자극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마에서 임시기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기억이 확실히 잘 만들어진다는 여러 종류의 치과 의사들의 연구 결과도 있고 아주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 100번을 씹으면 치매가 안 걸리겠다. 100번을 씹으면 치매가 치료가 되겠다. 그래서 100번 씹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말씀도 그냥 만화책 읽듯이 읽으면은 그 깊은 맛을 몰라요. 100번, 1000번 씹고 씹고 또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5절로 16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건 뭐예요? 계속 씹고 씹고 씹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게 건망증이고 치매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로 위로하러 방문을 다녔어요. 십자가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그 젊은 나이부터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감히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고 온 집이 한 집이 있어요. 90세 할머니입니다. 90세 집사님인데 이분은 성경 암송 왕입니다. 평생 성경을 암송하면서 살았어요. 그래 딱 방문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여기에 뭐 얼마나 많은 성경이 들어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 많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딱 기도하면서 그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아마 성령께서 끄집어내 주시나 봐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성경책 딱 펼쳐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나도 잘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기도하다가 갈 때마다 다른 말씀을 주는데 한마디 딱 성경도 안 보고 자자자자자자자 읽어주면서 그걸 간단하게 또 풀어주는데 그게 저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머리가 하얀 백발이신 할머니인데 전 그때 백발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야,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어야 될 텐데. 너무 멋진 거예요. 추한 게 아니고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암송이 얼마나 이 삶을 변화시켜주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면 전 세계에서 그쪽 챔피언이 우리 하 집사님이셔요. 간절함 들어보세요. 전 세계를 그 간증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맛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 치매는 결국은 기억세포가 망가지는 것인데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말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 읊조리면서 암송하면 이게 120년이 아니라 150년이 지나도 모세처럼 치매는 오지 않을 거예요. 윤향순 씨가 지금 한국에서 요 디톡스 프로그램 시작한 것이 이번이 몇 기라고 그랬어요? 119기. 우리 혹시 아시죠? 네. 119기 아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체험담 막 얘기할 때 거짓말로도 못 해. 다 아는 사람들 섞여 있어서. 1기 때 오셨어요. 지금 119기 시작한 1기 때 오셨는데 그 당시 옛날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죠. 72kg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안면도에서 이제 할 때였는데 요 단추가 잘 안 잠겨지더라고요. 그때 왔을 때 요 단추가. 그런데 남편하고 서울 시내 길을 걷다가 이분이 여보 여기가 어디야? 남편이 깜짝 놀래서 아니 여기 어딘지 몰라? 여기 우리 처음 가는 길 아니야? 근데 이 길이 이분이 시내버스 운전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자기가 몇십 년 다니던 자기 노선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여기 처음 가는 길 아니야 했으니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병원을 갔더니 공간지능 인식능력이 벌써 20%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치매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중에는 남편 보고도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간 김에 검사를 했더니 지방간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요로결석에 막 너무너무 종합병원이에요. 어느 하나 고칠 수 있는 병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 계속 할 때가 아니니까 일주일 하고 또 딴 데로 옮길 때니까 딱 일주일을 배우고 집에 가서 그대로 하고 한 달 뒤에 또 하면 또 한 달에 한 달 있다 또 오고 3개월을 오고 가고 하면서 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72kg 체중이 52kg로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월 만에 20kg가 빠지면 여기 이게 어떻게 돼? 축축 늘어지죠? 이게 대부분 다른 이 단식이나 디톡스는 이게 늘어져요. 그런데 백투에 대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딱 달라붙어요. 탄력이 생깁니다. 혈색이 생겨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착 달라붙어 있어요. 20대 처녀 몸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몸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독소들, 찌꺼기들을 다 청소를 해주면서 치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방간 완전히 없어지고 고혈압 없어지고 고지혈증 없어지고 요로결석 없어지고 자기 다니던 길도 잘 생각이 안 나던 분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뒤로 자격증을 10개인가 땄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이게 이제 자신이 생기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그 나이에 지금 몇 살이죠? 67, 8세 되죠? 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따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내친 김에 대학 가자. 올해 아마 지난 2월 달인가 졸업을 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바쁘게 봉사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100번 씹는 습관 하나 고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걸 고쳤는데 그 다음 그걸로 끝날 수 있겠어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살고 있는데 5번 씹으면 먹은 음식이 결국은 유해균의 밥이 되면서 썩어 독소가 되고 장은 완전히 독소 저장 창고가 되면서 쓰레기 합치장이 되는데 여기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정말 PR을 구별하는 것이 생명인 요 면역세포가 그 안개 자욱한 독소 저장 창고에서 어떻게 분별력이 또릿또릿 하겠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런데 100번씩 씹을 때는 아무리 이것저것 먹어도 독소는 독소고 영양소는 영양소고 완전히 포도당 하나짜리로 쪼개줬고 아미노산 하나짜리, 지방산 글리세롤 하나짜리가 쪼개지면은 육모가 설렁설렁 왔다 갔다 춤을 추면은 옛날 채쳐 보셨죠? 그 구멍보다 작은 밀가루 밑으로 다 떨어지고 그냥 눈 감고 쳐도 나중엔 뭐밖에 안 남아요? 돌멩이밖에 안 남아. 피하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0번을 씹으면은 완전히 영양소는 그냥 쏙쏙 다 몸속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독소만 딱 남아가지고 대변으로 버리면 돼요. 이곳에서 면역세포는 신이 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Journal of Prostatic Research 2019년 4월호에 일본 동경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봐도 씹기 전에 피부 쪽에서 이 균들과 싸우는 면역력, 피부 항균성 펩타이드 1 면역체를 계산을 해보니까 씹기 전엔 99.4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30분 씹은 다음에는 142 정도로 파워풀하게 면역세포의 힘이 강해지더라. 또 분비형 면역글로불린 A 면역체가 씹기 전에는 2.39 정도 있었는데 씹은 후에는 3.61로 업이 되더라. 이렇게 100번 씹는 것과 면역력이 결과적으로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보일 때까지 꼭꼭 명상하면서 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 영향력이 이 조그마한 골짜기에서 그냥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맛본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면역력이 파워풀한 사람으로 우리를 강하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방해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정복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면역력 최강의 하늘 군대로 우리를 양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 축복의 선포를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29절에 나오는 말씀 무엇을 먹어야 될지가 인류 최초의 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고기가 여기 명단에 레시피에 보입니까? 없어요. 여기 생선이 보입니까?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기 있는 식단대로만 먹으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를 다 먹는데 100번씩 씹어 먹으면 없는 건 합성을 해줍니다. 없는 건 유기,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 미생물이 만들어서 줘요. 비타민 B12는 이 속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K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건 이렇게만 하면 완벽하게 공급을 해줘서 조금도 영양이 부족할 수가 없고 면역력이 증가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권명숙 씨가 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지독한 알러지, 콧물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고개만 수그렸다면 콧물이 어른인데도 줄줄줄 새요. 얼마나 불편한지 앞자리 못 앉더라고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아예 휴지통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계속 닦고 계속 나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그 여러 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콧물 때문에 평생 너무 고달프게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딱 좋았던 적이 한 번 있대요. 세상에 어른이 콧물 나오면서 좋았던 적이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보니까 추석날 시댁에 갔는데 반찬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며느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마 위에 딱 반찬 하나 놓고 숙였는데 그 위로 콧물이 떨어지는 걸 시어머니가 봤대. 야야야야 넌 들어가서 그냥 쉬어라.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제가 해야지. 아니 그래 그냥 들어가 쉬라니까. 그래가지고 동서들만 이리저리 바쁜데 그날 하루 종일 추석날 탁 두 다리 뻗고 누워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 근데 그거 한 번 빼고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100번 씹는 법을 배우고 좋은 공기 마시는 법을 배우고 이 백퇴된 8가지를 다 하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100번 씹기, 영적으로 깊은 호흡하기 요걸 하면은요. 일주일 만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당시는 일주일 프로그램이었어요. 딱 일주일 뒤에 콧물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없어졌는지 안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끝나는 날 우리 힐링센터 그 요양원에서 요 반찬을 만드는 팀에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을 했어요. 콧물 떨어졌으면 제가 허락했겠습니까? 완벽하게 치료가 되고 거의 한 27년이 지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는데 아이분을 만났어요. 휴지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 뒤로 딱 끝났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70% 이상은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오는 생활습관병들입니다. 그러면 생활습관 고치면 치료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생활습관병은 생활습관을 고치면 치료가 되게 되어 있고 Back to Eden은 요 에덴의 생활습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고 뭐 어떻게 했더니 이상하게 막 낫는다고 하는데도 아니고 뭐 안수했더니 낫는다는데도 아니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일부러 안 해줘요. 이제 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꼭 목사가 기도를 해야만 응답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바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예수님께 안내할 뿐이지 직접 하늘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 혼, 그리고 몸까지 흠없이 건강한 몸으로 보존된 상태에서 그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